크리스마스 머핀 꾸미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촌 어린이 도서관 머핀 꾸미기 수업 진행을 맡은 강사 이안나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예쁜 크리스마스 머핀을 꾸며볼 거예요. 동화도 읽고 재미있게 머핀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머핀 꾸미기 프로그램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라는 동화를 함께 읽고요. 재미있는 머핀 꾸미기 시작해 볼까 해요. 동화도 읽고 머핀도 꾸미고. 너무 기대되지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라는 동화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소개할 건데요. 어떤 책인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표지에 아주 커다란 트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너무 커서 트리가 천장에 닿이네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윌로비치는 올해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꾸밀 거예요. 커다랗고 싱싱한 나무를 벌써 구해놓았지요. 하지만 집안에 나무를 세우고 보니 상상한 것과 달리 꼭대기가 천장에 닿아 픽 꺾이고 말았네요. 오, 이런, 이대로 둘 수 없지. 루비신의 트리는 어떻게 될까요? 커다란 나무 하나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커다란 나무 하나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 책은 1963년에 처음 나오고 나서 어린이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어요. 와, 엄청 오래된 책이죠. 1995년에 크리스마스 특집 텔레비전 인형극으로 방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2000년대에는 기존 책에 새롭게 색을 입혀내서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동화책이에요. 지금부터 같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동화를 읽어볼까요? 모두가 산타가 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며칠 전 아주 커다랗고 싱싱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윌로비치 집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큰 나무는 윌로비시도 처음 봤어요. 윌로비시는 굉장히 멋있다며 소리치며 좋아했어요. 아주 멋져. 그런데 나무 꼭대기가 천장에 다 꺾여버렸어요. 안 돼. 윌로비시는
덱스터 집사를 불러서 나무 꼭대기를 당장 자르라고 했어요. 윌로비 씨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수 있다며 활짝 웃었어요. 벡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은쟁반에 담아 기쁜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벡터 집사는 2층에서 일하는 애들레이드 양에게 나무 꼭대기를 선물했어요. 애들레이드 양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무 꼭대기를 탁자 위에 놓았지만 나무가 커서 실망했지요. 하지만 애들레이드 양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 꼭대기를 댕강 자르고는 뒷마당에 버렸어요. 정원사 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보았어요. 팀 아저씨는 버려진 나무를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팀 아저씨는 신나게 집으로 갔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지 기대됐어요. 나무 꼭대기를 본 팀 아저씨는 아내는 예쁘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집은 너무 작고 나무는 너무 커요. 팀 아저씨 아내는 아저씨가 말릴 틈도 없이 꼭대기를 싹둑 잘랐어요. 아빠 봄이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보았어요. 아빠 봄은 곧 크리스마스니 잘 됐다며 집으로 가져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아기 곰은 별을 달지 못한다며 아쉬워했어요. 엄마 곰은 설레설레 고개를 젓더니 나무 꼭대기를 싹둑 잘랐어요. 나무 꼭대기에 별을 달고 나서 곰 가족은 즐겁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로 했어요. 곰네 집 앞 지나가던 아빠 여우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보았어요. 아빠 여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나무 꼭대기를 자루에 담아서 불이 나게 집으로 갔어요. 식구들에게 얼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 여우는 맛있는 고기파이보다 더 좋다며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선물은 크고 집은 작았어요. 엄마 여우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무 꼭대기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지나가던 아빠 토끼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보았어요. 아빠 토끼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물? 아빠 토끼는 기쁜 마음으로 법석을 떨면서 집에 왔어요. 토끼 가족은 아빠 토끼가 가져온 나무 꼭대기를 보고 모두 기뻐했어요. 아빠 토끼는 싹싹 당근을 깎아 뚝딱 받침대를 만들고는 벽난로 위에 올려놓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무 꼭대기는 크고 집은 작았어요.
아기 토끼들은 실망해 버렸어요. 엄마 토끼는 문제 없다며 나무 꼭대기를 당근처럼 싹둑 잘라버렸어요. 다시 버려진 나무 꼭대기. 이번엔 누구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까요? 커다란 나무 하나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의 기적.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이 동화는요, 2학년 2학기, 한 학기 한 책 읽기 도서예요. 오늘 함께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동화를 읽어보았어요.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동화를 읽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다양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해서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선생님도 선생님 집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두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도 이렇게 트리가 장식되어 있을까요? 머핀 꾸미기 재료를 소개해요. 준비해드린 재료를 받으셨나요? 머핀 4개, 포장 박스, 생크림 4종, 빨강색, 초록색, 갈색, 하얀색 생크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스프링크가 체리, 초코칩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해드린 재료들 모두 확인하셔서 예쁘고 재미있게 머핀 꾸미기 시작해볼게요. 재료 모두 준비해주세요. 지금부터 머핀 꾸미기 시작해볼게요. 박스 안에 이렇게 머핀이 총 4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네, 요거 조심히 박스 안에서 빼어내서 꺼내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쁜 컵케이크를 꾸며볼 건데요. 머핀 위에다가 생크림과 초콜릿, 스프링크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예쁘게 머핀을 꾸며볼 거예요. 저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 예쁘게 생크림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볼까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자, 산타 할아버지 지금부터 표현해 볼 건데요. 생크림을 짜기 위한 네 도구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를 이용해서 짤주머니 입구를 가위로 잘라볼 거예요. 자르실 때 너무 많이 자르시면요, 생크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네, 짤주머니를 쭉 아래로 힘을 줘서 크림을 짜보도록 할게요. 또 산타 할아버지의 네, 모자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우리 머핀 위에 3분의 1 정도 쭉
짜주세요. 자, 하양 색깔 네 줄로 쭉 짠 다음에 요 윗부분에 네 빨간 색깔 살치머니로 다시 한번 입꼬리 조금만 잘라서요 색깔을 채워볼 거예요. 빨간 색깔 산타의 모자를 동글동글동글 짜면서 표현해볼게요. 색칠을 해도 괜찮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천천히 짜주어도 돼요. 짠! 이렇게 빨간 색깔로 네, 짜보았어요. 둥글둥글 네 빨간 색깔 이용해서 짠 다음에 흰색 줄로 조금 더 입질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모두 채워볼게요. 색칠하듯이 칠해도 괜찮고요. 동그랗게 네, 지워도 됩니다. 꾹꾹 누르면서 힘 조절하시면서 생크림을 모두 채워주시는 거예요. 쿡쿡쿡쿡쿡 눌리면서 네, 생크림을 채웠어요. 자, 모자부 조금 더 두께감 있게 만들고요. 자, 산타 할아버지의 수염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염을 크게 돌리면서 네, 꼬불꼬불 수염을 한번 표현해주세요. 여기 아래쪽에 수염을 더 짜고요. 자, 그 다음에 초코칩을 이용해서 산타 할아버지 눈을 표현해볼게요. 뾰족한 부분 말고 네 평평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요 같이 한번 꾹 눌러서 산타 할아버지 눈을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콧수염을 짜보고요. 빨간 색깔 이용해서 산타 할아버지 코 동글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하얀 색깔 스프링클 이용해서 제일 위에 모자를 표현해봤어요. 자, 어떤가요? 산타 할아버지 얼굴이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루돌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갈 색깔 생크림을 입구 조금 잘라주세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쭉 당겨서 크림이 아래로 내려가게 그리고 머핀 전체적으로 갈색을 이용해서 색칠하듯이 칠해볼게요. 어머님은 동글동글 이렇게 천천히 테두리부터 그리면서 짜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동글동글 네 짜면서 생크림에 머핀 위를 생크림으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색칠하듯이 동글동글 네 이렇게 천천히 채워주세요. 우리 머핀을 어떻게 꾸밀지 기대가 되죠?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이렇게 갈색을 이용해서 색깔을 채워보았고요. 자, 이번에 우리 루돌프의 코를 한번 표현해볼 건데요. 빨강 색깔 체리를 이용해서 가운데 빨간 코를 올렸어요. 네, 포인트 되게 체리를 올려서 루돌프의 코를 표현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 검정 색깔 초코칩 이용해서 눈사람의 루돌프의 눈을 표현할게요. 초코칩으로 루돌프의 눈도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루돌프의 뿔을 네, 이 돌돌 말려져 있는 초콜릿으로 표현해볼게요. 초콜릿을 머핀에다가 콕 찔러서 표현해주세요. 안으로 쏙 밀어서 입체감 있게 루돌프의 뿔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색깔로 살짝 볼터치도 표현해봤어요. 어떤가요? 루돌프 같나요? 자, 이번에는 초록색깔 생크림 입구 조금 잘라주고요. 천천히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리스를 많이 걸어주는데요. 유자주머니로 리스를 표현해볼 거예요. 테두리부터 둥글둥글 잡을게요. 천천히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둥글게, 둥글게 리스 형태를 만들어요. 세 번 정도 동글동글 짜면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하얀 색깔로 채워주세요.
조금 좁게. 입체감 있는 입술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입술을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네, 요 리스 주위에 스프링클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뿌리듯이 장식을 해봐요. 구슬무늬도 보이고요. 핑크색과 반짝이 구슬, 다양한 종류의 스프링클을 뿌려서 장식해 보는 거예요. 조심조심 뿌려서 완성해주세요. 자, 어때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별 모양도 있고, 보았고요. 여기 위쪽에 빨간 색깔 이용해서 리본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도 짜보고요. 가운데 포인트를 하얀 색깔 콕 찍어서 네, 리본 표현해 봤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지요? 요 머핀은 우리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흰색 이용해서 하얗게 하얗게 윗면을 짜주세요. 짜잔, 하얗게 네, 짜보았어요. 눈사람 아저씨는 네, 이렇게 하얗게 칠해보았고요. 눈사람의 코를 빨간 색깔 이용해서 한번 샘으로 그려볼게요. 샘으로 초코칩을 이용해서 둔 사람의 눈, 둔 사람 아저씨의 입도 초코를 이용해서 표현할게요. 웃고 있는 둔 사람 아저씨.
유튜브를 우리는 사랑하듯이 2부에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짠. 자, 그리고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예쁘게 꾸며주세요. 볼터치 이렇게 눈결 모양으로, 그리고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눈사람 꾸며줄 수 있겠죠? 그리고 모자도 꾸며볼 건데요, 남은 눈결 모양 이용해서 산사람 모자 모자도 앞쪽에 이렇게 꾸며볼게요. 선생님은 스프링클을, 네, 꾸미기 재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재료들 활용해서 예쁘게 완성해주세요. 짜잔! 머핀 꾸미기 4조. 산타와 루돌프, 리스와 눈사람이 완성되었어요. 네, 이렇게 귀여운 머핀 꾸미기, 이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네 가지로 같이 표현해 보았어요. 예쁘게 우리 집중해서 머핀 꾸며주세요. 완성된 컵케이크는 조심히 들어서, 네, 상자 안에 넣어서 포장해 볼게요. 이 모습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서 뚜껑에 채워서 이렇게, 네, 이렇게 담으면 들고 가실 수 있게 컵케이크 포장이 완성이 되어요. 이렇게, 네,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머핀을 재미있게 생크림으로 꾸며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즐거웠나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머핀 꾸며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이안나였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